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울주에서 네, 통도사 지나서 지금 부산. 네, 여기 지금 삼락 쪽으로 하단에서 낙동강 자전거 도로입니다. 네, 조금 굉장히 경치가 풍경이 좋아서 한번 자전거 타고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우 또 스쿠터 여행하고는 또 다른 또 매력이 있네요. 네, 자전거로 또 운동되면서 천천히 또 여행도 즐길 수 있고 또 자전거 여행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예전에 한 부산에서 울산 간절곶까지 네, 당일 가본 적은 있는데요. 이렇게 한몇박 며칠 네, 6박 7일 정도 이렇게 조금 천천히 네, 간 것은 네, 처음입니다. 숲풀이 굉장히 좋네요. 오른쪽에는 지금 낙동강인가요? 네, 낙동강 있고요. 네, 이쪽에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, 나무가 매우 분위기가 좋습니다. 마치 그 남이섬에 이렇게 조금 그 나무 숲길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쪽으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. 오늘도 이제 도로로 일반 국도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차도 너무 많이 있고 또 위험하고 해서 좀 느리지만 네,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와보니까 네,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좀 안정적이고 확실히 차가 없으니까요. 네, 지금까지 11km 라이딩 훨씬 좋네요. 중입니다. 총 소요된 시간은 40분이며 평균 속도는 시속 16.2km입니다. 현재 시간은 3시 21분입니다. 네,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. 저는 이제 계속 부산 집으로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